남자는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아주 좀 후줄근해진다. 예,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후줄근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여자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야 그래야 남자 인생이 완성이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뭐 여자랑 결혼을 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뭐다 좋죠. 사이다. 사이다 고맙다. 예. 주머니가 두둑해야 돼. 그래야 좀 추하지가 않죠. 예. 잘생긴데 돈 없는 거보다는 못생기고 돈 많은 게난 최고라고 봐. 잘생기면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잘생기면 돈도 여자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게 기생이지. 이게 기생 아니에요? 기생하는 거잖아요. 예. 돈 많은 게 최고예요. 잘생긴 것도 저는 잘생긴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많은 게 최고 같아. 아니 그러면 잘생기고 나서 잘생긴 걸로 돈벌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 건데. 예. 전에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닥전다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예. 강아지 한 마리 대 100만 달러라 그래가지고 짱구에 나오는 이그 흰둥이라 그러죠. 이 강아지가 100만 달러랑 바꿀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건데, 제가 짱구를 잘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흰둥이가 하는 능력이 뭐예요? 내가 뭐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제주도 말잘 알아듣고 제주를 잘 부려? 똑똑하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처음에 나온 그런 그 글인가 봐. 자료인가 봐. 강아지 흰둥이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 100만 달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건데, 현금 100만 달러를 저도 골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 흰둥이로 유튜브 찍으면 편집 실력 개구려도 무조건 실패할 수가 없다. 돈좀 벌면 편집자 구하면 돼. 컨텐츠는 흰둥이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 줄 거고. 짱구 흰둥이면 TV 출연하면 광고만 찍어도 10억은 우습게 벌지. 닥전. 무조건. 그래서 흰둥이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야. 내가 방금 얘기한 것도.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 아니면 백만장자. 백만장자의 삶을 택하겠다. 얼굴이 못생겼거나 평범하거나 어쨌건 얼굴이 못생겼는데 돈이 많은 삶을 나는 택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그런 행복이 낫지. 잘생긴 걸로 태어나, 물론 좋겠지. 이성에게 매력 어필도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지. 사람도 많이 따를 테고, 잘생긴 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겠지. 근데, 잘생긴 걸로 돈벌이를 하려면 그만큼 또 노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돈 많은 게더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뭐, 진짜로 잘생겨보지 못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은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돈 많은 것도 노력이고 시간이 필요하죠. 아니지. 지금 당장, 아, 이 사람은 참, 코코넥님인가? 대가리가 완전 밥솥 대가리시네. 대가리 완전 양은 냄비 대가리시네. 제가 말하는 전제 조건을 이해하기 힘드세요? 잘생긴 거랑 지금 당장 나에게 한 50억 정도 주어져요. 100억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돈이고, 50억 정도 주어져요. 그럼 50억이 낫다 이거야, 나는.
키 크고 잘생기게 태어나갖고 뭐 그거를 가지고 자기 그 노력을 해갖고 막 쌓아가지고 하는 것도 결국 노동의 일환인데 당장 주어지는 50억이 더 달달하지 않을까요? 차은우 외모면 50억을 갱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 항상 빠지는 게 나는 이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해. 차은우는 노력을 안 했을까? 차은우는 안 피곤할까? 차은우는 50억 벌 때 얼마나 힘들까? 그 가치기를 자기 가치를 올리는 그 차은우의 삶이 화려하고 막 좋아 보여? 존나 피곤할 거 존나 피곤할 거 같은데. 방송 스케줄 다 나가야 되지. 방송 스케줄 나가가지고 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선배 어떤 그런 뭐 연예인들 있으면은 미리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지. 피곤하지. 가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졸려 죽겠는데 메이크업 받고 뭐 하고 또 방송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계속 웃어줘야 되고 그것도 다 노동이야. 응? 그 다 노동이라고. 당장 50억 주어지는 게 훨씬 낫지. 잘생겨도 돈 없으면 못 사는데 못생기면 돈 없어도 살 이유가 없다. 잘생긴 거 좋죠. 좋은데 저는 당장 주어지는 많은 돈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은우가 이 시간에 코트 방송 볼 수 있을 것 같냐? 50억 받고 치킨 한 마리 하면서 코트 방송 보는 게 맞지. 뭐라는 거야 병신같은 새끼가. 전도사 병기태님 비유를 되게 멍청하게 드네.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저런 얘기를 전자녀를 쏘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멍청해. 아니 나는 멍청한 친구들이 좋더라. 단순해서 너무 똑똑하면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 일단 멍청한 사람들이 좋아요. 예. 계속 멍청해주세요. 아이고 전화데이트를 차은우랑 비비려면 차은우로 북한에서 태어나기 vs 코트 정도는 해야지. 그럼 이 주제로 전화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이 주제로? 차은우라고 누군가를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보다 존잘남 되기 vs 50억 주장하세요. 070에 뭐였더라? 번호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말빨로 너무 밀어붙이면 어차피 이대지형 블랙과기 때문에 대충 져주는 게 이득이야. 말빨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야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오 잡지 마시고요. 네, 가오 아니고요. 예, 전잘남 되기. 예, 뭐 VS 50억. 저는 예, 네. 돈 많은 코트보다 돈 없는 차은우로 살래요. 제가 차은우 외모에 버금가는 재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비교선상을 왜 시발 코트님 정도면 보통 정도 되잖아. 아, 보통 안 돼요, 님이? 예? 보통은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신 분께서 말씀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37인데 37이 예. 가지고 있어야 될 총 재산은 어느 정도면은 돈이 많다고 느껴지나요? 37이면 한 10억? 오우 10억 예. 그 정도면 이제 조금 이 나이 상위권. 이 나이대의 상위권일 수 있다 예. 라는 거죠. 예. 제 나이 또래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은 충격 먹을 네. 것 같은데 경제관념이 예? 저도 없는 새끼네. 전화한 새끼가
요즘 같은 새끼가 돈 없는 코트, 아니 돈 많은 코트보다 돈 없는 차원으로 훨씬 나아요. 아시겠어요?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병신 새끼. 막연한 주장만 하네. 미친놈이지. 아니 37에 10억 갖고 있는 게 보통 그게 통용되는 그게 아닌데? 경제관념 X도 없는 새끼인데 이거? 맞지?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말씀하세요. 예, 형님, 어떤 주장, 저, 뭐 할까요? 먼저 정하세요. 아니, 본인이 생각은 뭐냐고. 아, 제 생각은 일단 존잘남 대기죠. 예, 네, 답전으로 갈게요. 왜죠? 일단, 50억이 있다 가정해요. 근데, 네. 왁구가 포트예요. 그럼 네. 이제 개 비음신이죠. 그냥 지약 처먹었죠. 근데 저는, 바로 그냥 존잘남을 선택해가지고 50억을 벌어버릴게요. 아니, 예를 들면 전제 조건이 지금 중국에 예시가 있죠. 아, 약간이 닥치고요. 중국에 예시가 있죠. 네네. 중국으로 무슨 어떤 방송이 하나 나왔다가 엄청 잘생기신 분이에요. 저는 자연미남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바로 시그니엘, 22살에 시그니엘에 가가지고 바로 모든 명품 루이비통, 생로랑 뭐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50억 그 이상의 가치를 뽐냈죠. 그냥 얼굴 한번 드러낸 것만으로. 네. 근데 50억은 뭐 어떠한 가치가 있죠? 그냥 50억이 있다는 그것만의 가치가 있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제 조건을 전혀 이해를 못한 병신들이 많은데 지금 50억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 네, 그럼 뭐 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00억은 너무 네,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약간 좀 밸런스를 위해서 100억에서 예. 절반을 딱 반절 쳤어요. 그래서 50억 vs 존잘남 덱인데 예, 형님, 저는... 근데, 뭐, 시청자랑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얘기 중이니까, 저한테 논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네. 존잘남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50억이 더 달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아, 갖춰야 될 게,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서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다 보니까, 뭐 이제 20대가 20대 중반에 들어서고 사회 초년생이 되고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빌드업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남자의 삶이란 그래요. 그러다가 네네네.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살아가잖아요. 그 정도의 네네. 삶의 범주에 있으려면 아니 존잘남들도 얼굴 본 거 싹 팔아버리고 50억 받는다니까 존잘남한테 목소리 묻혀요 형님.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아 실현을 어느 정도 하려면 예 형님 뭐 최소 3억 내지 5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의 10배인 50억이면 할 수 네,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형님. 그래서 저는 50억이 훨씬 많고 많다고 생각. 왜냐면 존잘남을 네, 제가 네.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잘생기게 네, 네. 태어나서 그 가치를 내가 잘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네, 네. 지능의 문제, 지능. 지능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형님 일단 이 말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막강한 힘 앞에 계획 따윈 없다.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그 말을 모르시는 거예요. 존나 앞에... 잘생긴 얼굴에 네. 계획과 지능 따윈 필요 없어요. 알아서 중국 띵녀들이 그냥 빨아주기 때문에 돈이 존나게 들어와요. 형님은 그냥 전화하신 분은 도태한남 뚱내한남 그러니까, 모르시나 본데 전화하신 그냥 분은 되면... 그러니까 전화하신 분은 지금 한마디로 나한테 다가오는 돈 많은 뚱녀 사모님들 밥일 해드리면서 그렇게 돈 주는 몇십만 원짜리로 그냥 뼈다구 해장국 처먹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그렇게 뚱녀 아줌마들한테 밥일 해드리면서 그걸로 이제 자기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개병신 새끼야. 처먹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쥐약 처먹은 소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 새끼가 진짜 모질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존잘남이 됐으면 존잘남으로서 가치를 최고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이 직종이 뭐겠어요? 연예인이에요. 모델 에이전시라든지 그런 데 알아보고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파가지고 그것도 다 노동이라고요. 다 시간이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서도 갈라치기 당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거기서부터 존잘남 5명이 모여있어. 존잘남 5명 중에 한 명을 배우로 써야 돼. 그럼 그 안에서 오디션은 안 봐요? 그 안에서 연기는 안 배워요? 노래는 안 할 거예요? 춤은 안 할 거예요? 어디로 빠지건 잘생긴 거 하나로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형님 제발 하다못해 차은우도 춤을 추고 차은우도 연기를 하고 차은우도 다 배우고 해요. 존잘남을 가지고 존잘남이 인생의 모든 치트키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제발 닥치고 들으세요. 지약 처먹은 새끼야. 이 돼지 새끼야.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치찌개 비계고기 비행시 같은 새끼야. 알겠습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니 말만 하고만 씨발 토크 쇼를 하세요. 서로 간에 어떤 비하는 하지 맙시다. 말해줘 씨발. 그러니까 이런 씨발 잘생겨져가지고 씨발 개새끼야 어디 그냥 거지처럼 널브러져 있다가 존잘남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해가지고 무슨 트위터 계정 파가지고 존예도 아닌 무슨 뚱녀 아지매들 막 50대 60대 할매미들한테 그냥 아유 용돈 줄 테니까 여기 저 선릉역 4번 출 아니야 선릉역도 아니야 저 뭐 어디야 저 영등포역 4번 출구로 나와 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갖고 아 제가 좀 밤일 좀 야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잘생겼죠? 어 30만원이면 되겠네 하룻밤 네 하룻밤 30만원 받아먹고 그걸로 뼈다고 해장국 처먹는 병신 새끼야 새끼가 내가 절여져가지고 뭐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먹고 씨발 일대일 말을 못하고 야라 이 고름내 새끼야 이 새끼 완전 고름내네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야? 늘 나도야? 그러니까 네가 잘생겼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만 좀 저 낮춰서 얘기하세요. 예, 근데도 형님 같은 유형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 도태되더라고요. 지 할 말만 하고 지 말만 그러니까 다... 서로 이제 비방을 그만하고 본인 주장을 펼치라고요. 걔네들 그럼 자기 말 다 맞는 거 같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보세요? 그냥 지내니까 막 대화 안 되시죠? 그만해. 자,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내가... 형님도 재미 뒤지게 없어요. 알았어요. 토크쇼 씨발 재미 좋다 없어요. 뚜렁방인데 지 말만 하는 거. 하지만 있는 방송도 안 그러니까 하고 방송에서 똥꼬리에다 글쩍거리는 내 방송 보면서 병신 새끼야 그냥 할 짓거리 없으면 토크미나 들어갔다가 아니면 이거 전화데이터네 내 목소리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야라 이 기생충 같은 새끼 쓰레기 새끼야 네가 네 능력이 있었으면 씨발로 막 지금도 똑같아 이 개새끼야 네가 네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네 인생을 해결해야지 개새끼야 네가 그랬으면 방송 켜가지고 네가 방송하고 있었겠지 씨발로 막 네가 말빨이 좋고 네가 재밌었으면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나한테 재미없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그게 돼? 화장 입은 건데 어떻게 그냥 랄프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화장 뒤에 있는 랄프는 언급하지 마 개새끼야 여기 아무런 개입도 안 하고 그냥 내 매니저일 뿐이야 씨발놈아 병신 새끼야 이해와 공감은 없고 씨발놈아 욕발 이해와 공감은 네가 얻었냐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이거 돌대가리 새끼네 완전히 아니 이 새끼가 얘기하는 존잘남은 그냥 아예 무슨 지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못생긴 새끼의 어떤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많이 좀 그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잘생기면은 무슨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뭐였지? 랄프야?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마패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암행어사 출 암행어사 이 씨발놈은 무슨 잘생긴 게 암행어사인 줄 알아 다 모든 게 프리패스인 줄 알아 이 돌대가리 멍청한 새끼 차오르는 노력을 하느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좋은 외모에 좋은 인성과 좋은 배경과 좋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차은우가 더 빛나는 거야 이 병신 멍청한 돌대가리 이 물렁뼈 대가리 이 대가리 낙뢰 맞은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 돼지 비겼다잖아 이 돼지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닥쳐 이 고름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나는 지방이 배돼지 있지만 넌 지방이 대가리 가득 차 있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그래서 좋은 나라는 새끼야 그냥 좀 대가리가 재미없어. 있으면 말해라 씨발 이 말만 좋은 나라에 쳐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욕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요 형님 예예 이해와 공감은 대화하실 거죠? 네네 이해와 공감 오케이 이제 비해 안 하실 거죠? 오케이 본인도 그럼 톤앤 매너를 좀 갖춰주세요 네 저도 매너 갖추게요 근데 형님이 먼저 토크쇼 한번 조금 오바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존잘남이 왜 더 낫죠? 존잘남이 더 나은 거 50억이라고 해서 50억 있대서 저희가 노동을 안 해야 될까요? 50억이 그러면 뭐 코트님이 생각하는 50억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실 건데요? 그 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네. 결과값이잖아요 봐봐요 뭐 본인이 진짜 차은우라고 하죠. 차은우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차은우의 외모로 네네. 돈을 벌려면 거기에 플러스 차은우 외모 플러스 노동. 노동의 영역을 네네.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 100만 원 드릴게요. 잘생겼어.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차은우라는 네네. 이름 네임밸류까지 올리는데 그런 차은우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값인 이꼬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yes, sir. 그 yes, 돈이 sir. 그 돈이 수익 창출 안 하고 내가 노력 없이 그냥 바로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예, 돈이 예, 예.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형님 그거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맞는 말 인정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50억을 가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불리실 거냐. 50억을 갖고 평생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네. 제가? 평생 살 수 있죠. 자식까지 가지시고요? 네. 전 자식까지 생각했어요. 자식까지 네. 생각하셨어요? 자, 봐봐요. 50억을 어떻게 그 50억을 굴리실 건지 말씀해 달라고요. 안 굴려도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노동이 있는 건 알겠는데 50억을 어떻게 굴리셔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50억이면요. 평생 살 수 있어요.
네네. 50억이면요 쌉 가능. 50억이면요 형님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어, 형님은 진짜 50억 갖고 살고 싶으세요? 네. 아 지금 차원도 말고 50억이 되신다고요? 네 저는 지금 손... 당장 방송을 네. 관두고 50억이 생기면 네. 방송 관두고 네.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그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코트 형님의 인생 목표에 대입했을 때 50억이 낮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50억이 부족하세요? 제 인생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중잘남 되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BJ를 내쉬어 들어볼게요. 네. 뭐 옛날에 밤일 하시던 분들 뭐 물갈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밤일하는 사람이 아, 물갈이 한다고? 이미 세탁한다는, 세탁한다는 예, 표현이 있죠. BJ로. 네. 인정하시나요 이거? 아 그러니까 좀 본인이 사회에 있을 때는 가치가 없었는데 어, 그죠 그죠. 방송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용된 케이스. 그죠 그죠 그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또는 돈을 헤프게 벌면서 쓰다가 밤이라면서 네? 아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BJ로 갈아타는 유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화류계 뭐, 쪽에서 이제 그 자신의 몸을 팔다가 그렇죠. 몸을 네네네네네. 팔고 약간 야, 말 그대로 그냥 창년인데 예예 창녀죠. 예. 창년이 아니 창녀가 BJ로 데뷔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의 그냥 주관적인 말이기 때문에 형님이 방송을 더 잘하시니까 형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는 몰라. 저는 창남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몰라요. 예, 뭐 창녀를 아실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창녀를 어쨌든 알 수도 없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얘기 아 이거 설명이 너무 길었고 얘기를 예, 해드릴게요 이제. 예. 그런 케이스처럼 이제 저는 50억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저는 뭐 50억, 10억 자체도 없지만 지금 당장에 저는 당장 그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하려면 이제 더 돈을 불리면서 선생님, 형님이 얘기하신 건 안정적인 사람. 안정적인 사람은 50억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세모랑 뭐 다 주시고 싶어요. 다 주시고 싶다고요. 예, 다 주시고 싶은데 그 50억으로 헤프게 그렇게 쓰면은 얼마나 가실 것 같으세요? 자, 말씀, 왜냐, 본인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형님 잠깐 제 말만 하고 예. 얘기해 주세요. 로또를 사신 분이 있어요. 그 로또를 사신 분들 인생이 거의 다 망한다 그러죠. 그 돈으로 잘 굴리신 분들이 거의 뭐 10명 있다 치죠. 10명 있으면 그 10명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인터뷰도 많죠. 그런 것처럼 그 로또가 10억이잖아요, 형님. 거기에 5배가 이제 5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형님도 막상 50억이 지어졌을 때 과연 그런 편안한 삶에 안착해서 살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형님 솔직히 10억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더 버시려고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 형님. 자,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게 지금 명품 치장비, 그리고 람보르기니, 그리고 서울 예, 예. 아파트 뭐 이런 거일 텐데 예, 예. 저는 서울 아파트 기대값 조금 낮추고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네. 인천 성도나 네. 청라 쪽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산다고 가정하면 어, 지금 예, 10억이면 예. 살 수 있어요. 10억. 자, 10억 예, 플러스 예. 명품 치장비 예, 3억. 예. 3억이면은 온갖 명품들 그래도 어느 정도 치장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거기다 시계까지 예, 한다면 예. 4억이겠죠. 아싸리 4억을 올려요. 예, 오케이. 롤렉스 뭐하고 하면은 한 4억. 오케이. 명품 치장비 예. 4억. 람보르기니 4억. 그리고 인천 송도나 청라의 아파트 한 채 10억. 그러면 예, 18억이에요. 예, 18억. 예, 나머지 32억이에요. 예, 나머지 32억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님아. 아 형님 근데 이거는 형님 입장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청라 이런 걸로 이것만 해도 32억이 남는데 뭐 돈을 예, 본인은 예. 이제 굴리고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아 저는 그 거는 옛날 수읍시처럼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더 많이 더 굴리고 싶고 더 높은 삶 사람은 결국 높은 곳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억을 가진 그렇죠.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심리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피라미드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거죠. 근데 나는 그런 한마디로 근데 좀 그거 좀 역설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지금 1억도 없으시잖아요. 형님 저 1억은 있어요. 네. 어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1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가치가 1억이 넘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찌됐건 현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네, 결국 돈이라는 거는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내 돈인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해주시겠지. 이거 말 바뀌면은 본인 돈 아니에요. 아니요 형님, 제가 지금 제 명의예요. 죄송한데. 네.
본인 명의로 했다고. 그럼 재산세가 부모님이 지고 있을 때 그, 굳이 그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갈 텐데 부모님이 지금 본인 몇 살인데요? 제가 지금 28이에요, 형님. 네. 28인데 본인 명의로 지금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 건물이 1억이 좀 넘는다고요? 네, 형님. 왜냐면 저도 28이면 이제 충분히 직업을 가질 나이죠.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물려받은 그 건물이 네, 형님. 정확하게 얼마인데요? 아, 지금은 2억 5천 정도 돼요. 네. 아니, 양심 있으세요? 형님, 아니, 왜 이렇게 아, 나 왜 이렇게 토크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지? 형님.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능력이 되냐를 여쭤봤을 때 직업적인 얘기를 했더니 직업적인 얘기가 필요 없다 하셨잖아요. 왜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근거에서 그 얘기한 게 너무 허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하신 게 너무 허구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허구라서. 너무 허구였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 지금 2억 몇천짜리 건물을 그냥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네. 그럼 본인 앞으로 네. 재산이 붙어요. 네네. 예. 네. 건물이 내 이름 앞으로 있으면 당연히 재산세가 내고 하고 재산세랑 다 내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쥐고 있을 때보다 본인에게 주는 게 더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지금 28인데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덜컥 그걸 해줬다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직업적으로 한 월 400 벌어요, 형님. 지금 400 버는 걸 그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뭐 나는 이런 걸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다가 지금 이미 제 이름으로 네, 뭐 근데 형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형님이 말투부터가요. 아까 뭐 토크온 드립 치시고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믿질 않으시잖아. 그냥 허황된 얘기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뭐 돈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무슨 직업이 있으세요? 잠깐만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 사람 깔보는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오히려 또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또 코트는 또 저런 식으로 돈으로 깔아뭉갠다라고 하는데 돈찍 누가 아니요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알아서 제 해명을 좀 하자면 돈찍 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50억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한 게 뭐였어? 명품치 장비 4억에다가 람보르기니 4억에다가 좀 저 아, 아파트랑 가지고 그런 걸 나가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32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평생 예,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50억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걱정 없이 노동의 값이 안 들어가 있는 50억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형님 왜 노동의 값이 계속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노동의 값이 왜 잘못된 거죠? 노동을 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요? 자, 본인이 차은우를 비유하셨잖아요. 네, 형님. 차은우가 공개석상에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머리 다 이렇게 해주고 좋은 옷 입고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카메라 이렇게 플래시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좋은 모습이고 당연히 대중들 앞에서는 와, 멋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차은우도 쉬고 싶고 예? 차은우도 그 스케줄에 의해서 막 스케줄에 계속 어찌건 묶여서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그 차은우도 연예인으로서 자기 가치를 계속 이렇게 재산 증식하는 거랑 똑같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올려야 되니까 그런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계약도 하고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받은 만큼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라고 일. 형님. 예? 존재감이 돼서 연예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 죄송한데 뭐 예. 특별한 존잘남이 됐다 했지 뭐 존잘남이 돼서 뭐 노래를 존나 잘하고 뭐 연기를 존나 잘하고 우리가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50억을 갖고 살았을 때 뭐 평생 잘 산다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거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일단 제 얘기 끝낼게요, 형님. 싫어 이 씨발 새끼야. 개 새끼가 20분 동안 얘기하는데 병신한 새끼야. 자꾸 얘기가 되돌이표되고 목소리 톤만 커지네. 내가 딱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제 솔직히 이건 진짜 내가 전화 끊는 게 잘한 거 아님? 아니 내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지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거 잘생긴 외모가 있으면 50억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잘생긴 외모로 50억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 뭐 차원으로 저 그 예시를 들었으니까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차원으로도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그 연기도 하고 또 대본을 받으면 대본 숙지해야 되고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이 다 화려한 차은우의 삶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잘생긴 외모로 띵가띵가 논다고 지금 얘는 표현하는 거야. 너무 그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전화한 사람은 너무 그 무례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이유 광고 하나 찍을 때 10억 번다고 진짜 정말 바보 같은 게 아이유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그 시간 동안 시간 들어가지 스트레스 받지 칼도 갈아야 날이 서듯이 갈아 넣었을 거 아니야. 어? 다 노동에 해당되는 건데 시간 플러스 노동 해갖고 결국은 이런 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광고 한 편에 오 100억이나 받아? 오 몇십억이나 받아? 이런 거지. 그 가치 올리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건 질문의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차은우의 얼굴을 가지면 노력을 안 한다고 못 박아버리는데 기준이 현재 내 기억을 가진 상태로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매력있고 잘생긴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50억은 현재 제 상태에서 현찰로 그대로 50억을 받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가치를 어디 두냐에 따라 다른 건데 50억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거면은 내가 차은우처럼 노력한다면은 50억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차은우의 외모를 갖고 차은우만큼 노력을 하면은 그 정도 가질 수 있 그만큼 가치를 뽑아낸다는 거 뭐 그 네, 그 말이 맞죠? 그럴 수 있죠. 노력을 한다는 그 가정하에. 여보세요? 네. 예. 대답했잖아요. 네, 그럼 차은우 쪽이 맞는 게 아닌가요? 차은우 수준의 노력을 겸비한다면 지금 내 기억을 가진 상태로. 근데 그 노력이 쉽게 얻어지는 걸까요? 저희 전화하신 분이 지금 몇 살이시죠? 저 지금 22살이요. 뭐 대학교 뭐 고졸이세요? 대졸이세요? 아 대학교 다니고 계세요? 고졸이에요. 고졸이에요.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누나 회사에서 아웃소싱 그거 업무하는 거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럼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세요? 네, 저는 뭐 크게 그런 게 없어서. 크게 그런 게 없다뇨? 그 뭐 연봉도 적당하고 뭐 그런 게 힘든 게 없어요, 딱. 아, 딱 힘든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더 뭔가 욕심이 없단 얘기예요? 네? 욕심이 더 없단 얘기예요? 네, 아직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네, 아직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목표는 일단 돈을 모아야죠. 그렇죠. 네.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목표는 일단 자본 소득을 늘리고 재산을 이제 흘려야죠. 계속 일 안 해도 될 때까지. 결국은 노동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장 50억 주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50억을 받는다는 기준이면은 한 개월로 치면 달에 4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한 105년 정도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 현재 상태에서 뭐 50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관리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왜 관리를 못해요? 은행에다 일단 넣어놓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요. 은행 계좌 없으세요? 계좌에 넣어도 0이자 해도. 아니 제, 뭐... 제 말은 네네. 지금 일하시면서 월급 받으시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계좌에다 넣어놔도 되잖아요.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전화 끊었어. 내가 끊은 거 아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 뭐 싫어하시니까. 아,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네. 진짜 1분만 네.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얘가 이게 시청자랑 싸우는 거 아니라 시청자 깔아뭉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대화를 하고 이제 뭔가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고 이게 전화 데이트를 한 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좀 모자라고 좀 어눌한 사람들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먼저 전화를 끊었잖아. 전 먼저 전화를 끊은 건 뭐야?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겠지? 근데 이게 뭐 내가 괴롭혀갖고 이 사람 전화 끊게 만든 건 아니잖아. 괴롭힌 거 없습니다. 자꾸 뭐 네. 시청자랑 싸운다, 시청자 괴롭힌다. 전혀. 근데 나 전혀 그 불링을 한 네. 적이 없어요. 네. 벌레들은 네. 무시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우너 같은 외모를 가진 정상인과 코트장님 말씀대로 50억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으로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이성 있는 자리든 하다못해 파티든 어떤 사회적인 자리든 봤을 때 잘생긴 외모는 누가 봐도 잘생겼겠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근데 50억을 갖고 있는 건 겉으로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물론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직업이 있거나 뭐 좋은 시기를 차면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형이 너무 차원으로 살아도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잘생긴 얼굴로 살면 인간관계든 사회적으로든 어디서나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50억이라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잘생긴 얼굴보다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서문에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로서 당연히 형도 남자고 저도 남자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내 잘생긴 외모로 그 사람이 먹히는 것과 내 많은 돈으로 그 사람이 먹히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이 진심, 이 마음으로 대비했을 때 뭐가 더 맞나를 고민했을 때 저는 무조건 잘생긴 외모가 저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50억은 저의 수단이 있고 저의 통장 잔고일 뿐이지 저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좀 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자가 전부라고 한 말은 아니고요. 원래가 또 여자가 전부냐라고 하면 자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예.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를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그렇죠. 돈을 버는 행위는 노동인데 이제 노동의 만족도가 높으면은 노동의 예. 만족도가 높으면 내 행복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행복 그렇죠. 지수가 더 올라가죠? 근데 그 하는 일이 돈을 예. 아무리 많이 버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저는 하는 일이 만족스러워도 결국은 계속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 씨발 이 개 같은 회사 때려친다. 아 씨발 과장 새끼 꼴보기 싫어 이 개새끼 그냥 씨발 회사 때려쳐버려야겠다 아 하지만 다음날 아 하면서 이빨 닦고 일어나갖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그러고 옷 입고 그러고 다시 회사에 이러고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어요. 예? 이게 하기 싫은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걸 안 해도 돼요. 50억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선택권이 주어져요. 잘생겼다는 게 화려하죠. 같은 옷을 입어도 뽐나죠. 진짜 맵시가 드러나고 옷태가 다르죠. 걸어다닐 때마다 사람들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잘생긴 우월감, 수컷으로서의 우월감이 있죠. 근데 수컷으로서의 그 우월감을 느끼고
돌아다니고 파티 같은 데 가고 클럽도 다니고 해요. 근데 결국은 여자들이 사주는 술, 여자들이 사주는 밥, 여자들 꼬셔갖고 여자들 등쳐먹고 결국은 여자들한테 얻어내는 그런 기생 행동을 해서 기생질을 해서 내가 진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돈만은 그냥 진짜 사모님, 사모님은 남편이 있어요. 사모님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사모님한테 밤일을 야무지게 해드리고 몇 번 만나주고 골프 몇 번 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바 싸바 해갖고 진짜 벤츠를 얻어내요. 예? 벤츠 한 2억 몇천짜리. 그게 위태로운 삶일까요? 위태로운 삶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아봐요. 뒤져요. 얼굴에 칼자국 칼빵 나요. 잘생긴 얼굴 못 써요. 근데 이건 너무 그런 부정적인 예시고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 내가 이 외모로, 내가 이 잘생긴 외모로 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려면 결국은 내가 연예계 쪽으로 가야겠다. 모델 에이전시 뭐 이런 데 기획사 찾아가요. 잘생기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생긴 거 오케이. 잘생겼다. 잘생겼으면 뭐든지 비교선상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곳에 차지해요. 하다못해 치킨집 사장님이 잘생기면 그 치킨집도 잘 돼요. 그 정도로 뭐든지 하는 데 있어서 더 이득이야. 잘생긴 사람은 공부를 해도 왜 그 사람 있잖아요. 노잼봇. 공부 그냥 경찰 그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는 모습 보고 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퍼져가지고 결국은 유튜버 됐잖아. 잘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행위가 있었는데 결국은 잘생긴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교선상에서 좀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어. 다만 노동을 해야 된다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돈은 버는 행위를 안 하고 50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쓰는 게 나에게 값지고 노동으로서의 버는 그런 가치가 있고 하겠지만 경제 체계 방식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왜 무너져요? 그냥 난 집에서 남들 일할 때 편하게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 노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코트 형님이 20대부터 너무 달려 오신 걸 저도 시청자로서 알기 때문에 그러신 가치관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자면 주제 자체가 일단 외모냐 돈이냐 일단 그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인들 실명을 언급 안 할게요. 예를 들면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자살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돈도 많고 외모도 많은데 왜 자살을 했냐. 그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예. 돈이 행복을 기준짓는 그쵸. 잣대가 아니라 꼭 맞을까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돈이 네.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돈이 그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면 좀 생각이 다를 이거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 형님, 네. 형님은 방송에서 형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 잘생긴 거 아닌 거 알아, 나 못생겼잖아 하시는 당당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 형을 빨려고 하는 이유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지적할게요. 아니, 말씀 진짜 끊어 죄송한데 저는 저를 못생겼다고 지정해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예. 생각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다 놀라셨죠? 제가 다 아니, 놀라실 아니, 거예요? 아니, 많이 놀라셨죠? 아니,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형 못생겼다고는 진짜 안 해요. 저도 진짜 봐줄만해요. 솔직히 말씀, 제가 뭐라도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세요. 사람 나 놀랐다 지금. 에이, 근데 형 팩트로 꽂으면 저는 솔직히 얼굴 공개도 할 수 있는데 저도 막 존잘은 아니지만 솔직히 잘생긴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 좋죠. 친구들이나 이성에게 대한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하다못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하나를 먹더라도 아주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시고 떡 하나를 더 준다 이거죠. 물론 그러니까는 그 아줌마가 떡볶이 좀 봐줄까? 50억의 가치에 비해서 자취해. 너무 터무니없어 같긴 하지만 자취한다고? 형은, 아유 그럼 형은, 반찬 같은 것도 형은, 해줘야 되겠네. 형은, 반찬도 형은 해줄 테니까 그런... 한번 와. 어? 자주 와. 떡볶이 자주 줄게.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아주머니 제가 뭐 떡볶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제가 밤에 아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밤일을 하지 않고요. 아니 밤에 여러분 예. 지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밤일을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밤에 이렇게 예, 선물 하나 해드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말씀하세요. 팩트로 정리를 하면은 형님이 생각하는 50억의 재산을 가졌을 때 그런 여유
내가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여유와 돈이 많지 않더라도 잘생겼을 때 어떤 자리, 친구가 야, 내 친구가 술 한잔 하자는데 여기 와봐 했는데 어느 이성이 저를 보고 잘생겨서 어, 이 오빠 소개시켜줘. 아. 이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런 쾌락은 호투 형이 솔직히 공감을 못할 거라 생각해.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느껴봤어. 공감은 당연히 못하죠. 그쪽이 더 잘생기고 네. 있으니까 야, 아니, 저기 나, 내, 제가... 내 아는 친구, 나 아는 누나가 있는데 너 한번 보고 싶다는데 인스타에서 한번 봤는데 여기 와도 돼? 어? 야, 안 그래도 심심한 찰레 잘 됐다. 남자 3명 있는데 뭐 어, 누나 혼자 왔는데? 어, 너만 보러 온대. 아, 이 새끼 네. 존나 부럽다. 그런 뭔가 우월한 어 사람에게, 특히 이성에게 예. 사랑받는 행위, 사랑받는 입장 이 대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게 행복일 수 있어요. 50억의 돈보다. 저는 그래요. 저는. 아, 여자 네. 이성에게 사랑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더 좋다. 어, 사실 이성에 50억보다 그게 남자... 더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트 형 그런 거 보시죠. 잘생긴 애들은 끼리끼리 다닌다고 네. 잘생기고 인성이 좋고 어느 자기의 커리어에서 열심히 사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모델이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잘생기면은 같은 남자여도 호감을 가지고 오, 이 친구랑 말 한번 해보고 싶다. 어쩔 수 없어요. 코트 형도 편의점을 갔는데 남자여도 잘생기면 어 뭐야 알바네 잘생겼네 생각하시는데 아, 너무 어딜 가거나 어느 순간에든 네. 잘생겼을 때 그런 네, 받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네. 우월감 그리고 정우성이 언제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늘 새로워 늘 짜릿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외모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죠. 만족도가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돈만 많으면은 돈만 많은 사람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맞죠, 뭐 맞죠. 비싼 시계도 뭐 파텍 필립이니 뭐 그렇죠. 이런 몇 억짜리 시계 금붙이 그냥 딱 하고 다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다 치장하고 다니고 명품 정장 입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다녀야 사람들이 어, 돈 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50억이면 왜냐면 나 그리고 그래 포트형이 당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남에게 잘 보이고 남의 시선이 나한테 편의점 가고 내가 내 목적은 그저 GS 25 가갖고 난 그저 오모리 김치찌개 그냥 그 컵라면 하나 사러 간 거야. 어? 네. 슬리퍼 찍찍 끊고 끌고 그냥 그 후드티 뒤집어 쓰고 어? 쪼리 하나 신고 난 내 목적에 충실할 뿐이야. 알바생이 여자야. 나보고 내 애호 보고 막 이렇게 막 휘둥그레져. 자주 받는 입장이야. 아 물론 기분이야 좋겠지. 근데 내 목적은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이야. 나는 내 목적에 의거해서 어딘가를 다니고 뭔가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사람들의 시선? 뭐 물론 기분이야 좋겠지만 그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난 차라리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그쵸, 그 차이죠. 맞아요. 어 나는 차라리 그 잘생긴 시선으로 그렇게 뭐 하고 살고 뭐 어딜 가든 주목받느니. 아 나는 진짜 야무지게 어 람보르기니 그 차 한 대 싹 뽑아가지고 한번 영종대교 신나게 그냥 한 새벽 한두 시쯤에 그냥 어 야경 지릴 때 그때 그냥 그 네온 사인 쫙 있고 거기 그냥 쭉 그 엔진 소리를 느끼면서 아 씨발 이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살고 싶다니까. 그 내가 뭐 누가 날 몰라줘도 돼. 왜냐면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 그 주체는 나니까. 잘생겼다고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잘생겼다고 아무리 잘생겼다고 노동 없이 람보르기니 가질 수 있냐? 나는 못 가진다고 봐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살아온 인생과 어쨌든 인생은 자기 인생만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뭔가 대립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네. 아니, 형의 말도 저도 궁금하고. 제가 네. 뭐 이렇게 외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성이랑 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물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막 길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여자가 먼저 말 걸거나 그런 역사는 나한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반한 사람을 본 적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빼고는 없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 그냥 그러고 고만고만 하니까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매력 있고 그러면은 남녀 그 공학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예고 같은 데서는 나 같은 사람도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그냥 남는 건 돈이다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주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희 둘 다 50대 50으로 맞는 것 같은데 코트 형이 말도 잘하고 입담도 있고 어느 정도 센스와 재치가 있는데 만약에 코트 형 입장에서 얼굴까지 잘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랑
형의 재산에서 지금 50억이 더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형의 인생만 아, 생각하면 맞아, 50억이 맞아. 더 있는 게 이게... 좋겠죠? 근데? 맞아요. 그 시작점이 다르죠. 시작점이 그쵸? 완전 달랐을 거야. 내가 잘생기었으면은 뭔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네. 근데 그래도 괴로웠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잘생긴 사람도 괴로울 때가 있을 거야. 잘생기고 이쁜데 너는 뭐가 그렇게 괴롭니? 너 왜 죽어? 왜 자살해? 잘생기고 이쁜 거는 남들이 나를 봐줬을 때 그때 당시에 충족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정작 내면적으로는 외로운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본인도 좀 생각...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본인은 외롭거나 좀 괴롭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감정 느껴볼 때 은근히 있지 않아요? 시청자들이 지랄을 해서 말하기 싫긴 한데 네. 많죠. 뭐였냐면 저도 당연히 남자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호감을 내비쳐서 하룻밤을 만약에 즐겼어요. 그러고 나면 약간 현타를 느낀 적이 있죠. 내가 지금 약간 얘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순간에 쾌락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했는데 누군 뭐 원나잇 안 해본 줄 아나 뭐 저기 뭐 아니 형한테 제가 시청자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딱 말씀드릴게요. 너가 얘기하는 건 나 이해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 아실 것 같아요. 여자를 많이 만나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인정 바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 형님, 자, 그리고 약간 편협적이신 게 잘생겼다고 해서 당연히 노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근데 잘생겼는데 인성도 좋고 자기 할 일도 열심히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애들이 은근 많아요. 요즘 세상에는 특히. 자, 근데요. 진짜로. 진짜 갖춰야 될 게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잣대에 있어서 허들이 그렇죠. 점점 높아지 허들이 점점 높아지는 세대라서 잘생겼는데 인성이 개빠았어. 그러면 그거대로 또 욕을 처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형님,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너무 족같아서 그런데 저 진짜 사진 공개하면 안 되니까. 아, 사진을 공개 그러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게요. 나중에 아니, 분명히 흑역사에 흑역사로 남아서 나한테 영상 지워달라고 형님 제발 지워주십시오. 아니, 저는, 결국 저랑 저는 결국 저랑 안 좋은 단계까지 때문에. 가서 결국 저한테 메일로 형님 알겠어요 100만원 드릴게요 영상 지워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답장을 하겠죠. 거봐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할 거예요. 형님 형님 맞았습니다. 바로 받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 좀 대화 즐거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방금 전화해서 저는 그 알파메일끼리 통화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전화 데이트를 하면 좀 그 좀 찐따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뭔가 알파메일 간의 어떤 통화는 예, 그런 통함을 좀 그 연결을 좀 느꼈다. 예,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여보세요? 네.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여성분이 전화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저는 말씀하세요. 예. 존잘남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50억 가진 거보다 존잘남이 더 낫다. 네네. 근데 이거는 여자분이니까 그냥 본인을 저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존예녀가 낫다. 네네. 존예녀로 왜냐면은, 이룰 수 있는 가치 50억보다 더 큰가요? 네. 왜냐면 사람의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노동의 가치도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나는 돈이 많지만 그래도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 돈을 돈만으로도 돈을 가진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서 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더 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노동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초적으로는 돈이겠지만 네.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더 넓은 이제 더 넓은 가치를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잘생기거나 예쁘면은 글로벌하게 훨씬 더 넓 내가 노력을 해서 더 넓이 가는 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람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정한다. 결국은 내가 시작점 자체가 이쁘고 몸매가 좋으면은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 윗 공기를 마시지 못해본 자는 그거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난 그래서 그 가치가 50억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근데 지금 막연한 주장만 있고 사실 정작 그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뻐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본인 진짜 이뻐졌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본인이 최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진짜 네. 들었던 아,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송혜교. 송혜교? 네. 본인이 송혜교가 송혜교처럼 이제 외모가 송혜교만큼 그리고 뭐 몸매도 이렇게 아무튼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네. 아우라가 있는데 지금 자신이 지금 그런 아우라가 있을 때 뭐 뭘 할 네. 거예요? 당연히 연예계 쪽으로 나가겠죠. 근데 네. 지금 기본적으로 어린 친구들부터 지금 조금 나이 있으신 데뷔하신 분들도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아, 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오디션을 보는 것보다도 길거리 캐스팅이 더 많이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도 맞아요, 다 사람들이 맞아요. 보면서 DM으로 오디션 보러 오겠냐고 그렇게 연락을 먼저 취하잖아요. 예쁜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은. 그럼 빌드업을 그렇게, 일단 네. 인스타그램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쁘게 나온 사진들을 이렇게 좀 올려놓고 조금 기다리면은 DM으로 연락이 온다. 기획사라든지 그쵸, 이런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연락을 받게 되고 기획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경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간, 노력, 스트레스 다 동반해요. 근데 50억이라는 근데... 돈은요. 네. 거기서 벗어나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그 경쟁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50억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을 하지 않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그 50억이 정말 말 그대로 저 뭐야 마패 같은 그런 그 정말 암행어사 같은 그런 마패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거기서 더 올라갈 곳이 없다라면은 인생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일을 하거나 이걸 보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둘 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성취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그죠? 성취욕. 뭔가를 조그만 걸 하나 따고 그러니까 퀘스트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분기점에 있어.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어떤 그 직업을 택해. 그 안에서 퀘스트들이 존나 많아. 뭐 독립 영화에 나갔다가 좋은 어떤 그런 연기를 잘 보여줘서 결국 충무로 쪽에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빌드업을 쌓아가. 드라마도 이제 오고 CF도 찍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퀘스트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 안에서 잘 돼야 돼요. 그 송혜교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송혜교. 네. 송혜교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송혜교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매번 매 순간이 인생은 선택이고 그 안에서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선택에 의해서 분기점들이 엄청 나뉘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좆될 수도 있어. 결국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실패에서도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소비만으로는 저는 경험을 할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성취욕도 없고 아, 인생이라는 게 너무 낭만 없이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실패도 해보고 꺾임도 좀 있어야 되고 무너짐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옥을 갈듯이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결국은 빛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네. 이제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요. 연예인으로서 여자 연예인이라면은 이제 여자 연예인도 나이가 있어요. 아무리 관리 잘 받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한들 결국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무한 경쟁 사회예요. 그 연예인은 더 치열해요. 그럼 거기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야 되고 잠도 줄여가면서 그럼 내가 결국은 돈 이빠이 벌어놨는데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야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되고 그럴 때도 됐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겠죠. 예. 결론은 무엇에 이제 그 가치를 두느냐지만 지금 이제 전화하신 분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편의점 운영하고 있어요.
편의점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예.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게 되나요? 평균치. 평균적으로 700 정도? 700이나 남아요? 네. 아, 순수익이? 네. 와. 야무지네요. 근데 제가 그 이거 일을 하기 전에는 되게 노력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 네. 저는 지금 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 편의점에서 사람을 안 쓰고 그냥 돌려놓는 식이 아니라 자기가 네.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되게 노력 없고 발전 없는 삶을 살다가 지금 계속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뭐 매출도 오르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게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게 좀 발전 없고 내가 뭐 실패도 안 해보고 이러면은 얻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럼 커뮤니케이션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아주 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 결국은 사람은 꺾여보기도 하고 그게 인생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인데요. 네. 단순하게 반박을 해드리자면 전 딱 그 결론을 짓자면 굳이요? 네. 꺾이고 싶지 않고요.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네. 않아요. 5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요. 그냥 네. 내가 그 누구랑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50억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님이 50억을 택하시는 이유가 네네. 지금 공개적인 상황이시잖아요. 좀 네. 사생활이나 네. 아니면 뭐 방송적으로 공개적인 상황이니까 네네.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나는 본능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지금 아니요 나는 잘못 알고 계신 갇혀 건데 갇혀 있는 상태로 아니요 저를 그렇게 봐주신 거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찰력이 높으신데 50억이 네.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50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결국 이제 일하는 순간에 예? 네. 50억을 벌기 위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다 똑같은 거다. 뭐, 암튼, 뭐,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전화데이트 딱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만해, 이제. 이제 그만해.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한번 끊어주세요.